그래서 제가 강사를 하려면 이렇게 하셔라 하는 그 전부 3시간짜리 강의라면 이렇게 하셔라 보여드릴게요. 강사는 자기 강의를 항상 녹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녹음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녹음할지는 아시죠? 네?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왜냐? 자기가 자신의 강의를 들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명강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한 중에 반응 좋았던 거 있죠? 그럼 그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말을 반복해서 내 말로 만들. 그런데 나름 준비했는데 반응 썰렁하죠? 그럼 어떻게? 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녹음할 때 유의할 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삐익하죠? 그럼 이게 녹음이 중지가 돼. 어느 날 삐익 받아서 강의 정말 잘 됐는데, 그냥 삐익 울리는 바람에 배터리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 나는 바람에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하세요. 이 배터리를, 그거를 두 개를 갖고 다니고, 따로. 그러니까 늘 세 개가 있는 거죠? 이거 얼마 안 해요. 명강사가 되려면, 이게 다 준비물이에요. 저는 이거 두 개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새 거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새 거로 끼웁니다. 선생님들도 다 새 거로 끼우세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다 강사분이시기 때문에.
카페가 없이 강사를 해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왜? 강의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라는 건 그 사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카페가 있어야 돼. 강의를 녹음해서 지금 오늘 녹화를 해주신다 그래서 대환영. 저 녹화해 주시는 거 저 주시면 카페에 올리는 거. 영상 다 올라가요. 복습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도대체 이 강사가 어떤 강사야? 들어와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검색들이 돼가지고 저는 강사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여기 있죠? 그러면 시사들도 내일 그 카페에 들어와서 그 검색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원수를 본다든지 콘텐츠를 본다든지 그러면 기자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저는 제 전화번호 제 프로필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바로 기사가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과의 전쟁이야. 그럴 때 이제 바로 저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뭐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학교폭력 뭐에 대해서 할 때 검색해보니까 내 카페가 뜨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또 인터뷰하고. 저는 언론 프렌들리예요. 왜냐? 저는 언론이야말로 제일 먼저 설득해야 될 우리 학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설득되면 세상의 학부모님들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쉽다는 거죠. 내가 일개 교사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만약에 광고를 낸다고 그래보세요. 광고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광고하고 기사하고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때 인터뷰 대화를 그렸고, 또 인터뷰한 기자들은 전부 저장해요. 그때부터 관리들. 명강사가 되려면 나에게 연락 온 분 녹음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기관에 가서 지금 학교에 가면 전부 몇백만 원짜리 캠코더 다 있어요. 네, 다 탈락됐어요. 미리 강의 녹화도 가능할까요? 잘 찍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술로 그냥 거치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방송반에가 와서 해놓고 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또 저하고 네트워크 하시면 또 별의별 기술 다 배워요. 동영상 자르는 기술. 조금씩 나눠놓으면 더 소중한 정보들.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지금 중간중간에 머리에 뾰롱 새기고 바로 질문하세요. 오케이? 네. 뭐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뭐지? 이러지 마시고 바로 질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녹음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두 번째. 이게 녹음 한참 하는데, 저 어디서 전화 오면? 그렇지. 또 꽝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겁니다. 이걸 비행기 모드로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녹음하다가, 홀! 전화가 왔어. 무모드인데 전화가 오면? 이미 녹음은 끝이야. 그래서 비행기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비행기 모드가 뭔지 몰라. 비행기 탑승 모드를 눌러서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을 들어갑니다. 음성 녹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소금을 초기시나요? 그냥 이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꺼놓으면 녹음을 받으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켜놓으면 빨리 들어. 화면? 화면을 끄라고? 그냥 켜져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정보죠? 배터리 다니까. 이렇게 꺼놔야 되는 거죠?
준비됐죠? 네. 이제는 여한 상황이 돼도 녹음이 중단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괜찮은 정보죠? 네. 네, 자, 첫째, 어떻게 해라? 배터리를 확인해라. 둘째, 무슨 모드? 비행기 모드로 해주셔라. 앞으로 선생님들 모든 강의를 녹음해 주신다. 그 녹음은 왜 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 내 자신의 강의를 돌아보는 거. 또 하나는, 그거를 어디다가, 카페에다가 올려둬서, 복습도 하게 하시고, 또 잠재 고객. 이렇게, 이분은 이런 좀 방면에 강의를 재미있게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해서, 제가 말이 좀 느리죠? 느린 편이죠? 네. 제가 강의 3시간 내도 A4용지를 적으면요, 한 대여섯 쪽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이런 선생님들 앞에서 98년인가 강의를 처음 할 때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드릴 말이 너무 많고 세 시간을 정말 흥분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교직에서 10여 년간 닦은 노하우를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니까 막 내 스스로 너무 흥분이 되고 그 말이 총알같고 물론 흥분과 열광의 도단이었지. 그런데 그 강의를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일제 그 테이프 돌아가는 그걸 사다가 녹음을 해요. 17번을 들었어요. 2시간 정도. 산을 따는 것도 좋고. 근데 17번째 아차산 그 헬기장 가는 길에 17번째 들었는데 제가 우리 집이 성매동이에요. 요 근처에 사시나요? 자주 오시나요?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가면 17번째 듣는데 귀속이 왕왕왕왕 한 거야. 시끄럽더라. 열강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느낌이 뭐야? 시끄럽다. 그때 17번째 듣고서야 제가 강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강의예요? 학습이 강의죠. 나는 그냥 내 입에서 나가면 다 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요 모양이요 걸로 늘리고 선생님들 표정도 이렇게 봐가면서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제 공감 내가 오고 가고 하시고 또 남의 강의도 강의 들으실 때도 저 표현 좋다 그러면 바로 써먹는 거야. 저작권 없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 전부 저작권 풀이에요. 저작권 가리고 뭐 할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카페는 솔직하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자리가 감사양성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카페는 다음도 좋고 네이버도 좋은데 저는 다음에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네이버에도 운영을 해봤는데 다음 카페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인지 아십니까? 게시글 주소가 지저분해요. 게시글 올리면 네이버는 첫 번째 글을 올리면 슬래시하고 1이에요. 두 번째 글을 슬래시하고 2야. 그러니까 주소가 간다고. 그래서
그 강의한 그 수강생들에게 AS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오늘은 어떤 자료를 제가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슬래시 하고 1 여기 가시면 제 파워포인트를 내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작권 프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거 PDF라든지 파일들을 다운받을 때 휴대폰으로 받겠어요? PC로 받겠어요? PC로 받겠어요. 그럼 주소가 어때야 돼요? 짤라. 그것이 고객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강추.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 건 홈페이지 하나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슬래시하고 1. 그 어느 학교에 강의 가셨잖아요. 그럼 그러면 강의 그 강의하신 그 연구부 주로 연구부 선생님이실 텐데 그분들 지속적으로 AS를 해드렸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로 강의를 이번에 강의 양성명에서 학교 공격 퀴즈, 학교 공격 골든벨이라는 내가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했습니다. 카페 탑재했어요. 그럼 이제 사학 보내드리는 거야. 그럼 그분이 연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카페를 보고 와 대박인데? 그러면 선생님 1학년 1반부터 6학년 12반까지 다 해주세요. 한 학기 간다. AS는 잘... 근데 저는 AS가 무슨 강의를 새로 얻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강의는 결국은 체인지, 변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 변화할 때까지 AS를 해야 맞다. 정말 맞죠? 그렇지 않은 강사는 뭐야 다? 자기만 죽이고 사기라는 거지. 내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랐어. 손이 진짜 더러워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명함의 카페 주소를, 명함 다 있으시죠? 네, 명함의 카페를 넣으시고. 블로그도 있는데, 블로그가, 다른 분 참여가 좀 어렵지 않나요, 블로그는? 네. 이게 장사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꼬여야 돼. 그러려면 저는, 여기 운영자가 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카페를 공동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저는 제가 1년 반 운영하다가, 그리고 이 돌봄 치유교실 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 운영자가 제가 아니에요. 운영자를 다른 분에게 드렸어요. 지금 여기 회원이 6,796명이거든요. 근데 운영자를 다른 선생님께 드렸어요. 왜? 나의 꿈은 여럿이 할 때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줘야 돼. 내 찌질한 부분 주고 남하고 제휴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제가 바쁘니까 선생님 카페 운영자 해주세요. 굉장히 책임 무겁죠. 회원 6,790명, 6,800명가량 되는 카페 주인장을 나보고 갑자기 나한테 되니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어요. 그 블로그하고 카페의 차이. 블로그는 도겸청청이지만 카페는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먹을 거 부족해서 강의하는 거 아니라면, 물론 그 가게에 보탠다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뭔가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럼 혼자에서는 안 되죠. 좀 어렵다면,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 저장하셨죠? 영광사에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올해 안에 저를 자꾸 귀찮게 하시는 저를 귀찮게 한 사람들 제가 전국적인 강사를 다 양성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강의 기법 다 알려드리고 강의 원고도 그래서 공동 원고라는 말을 써요. 지금 저희들 니 꺼내고 가르지 말고 저희가 보실 거고요. 제 휴대폰 번호를 아시고 근데 문자를 주지 마시고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 ICT.com 검색해서 문자 혹시 보내셨나요? 아직 안 보내셨나요? 보내셨어요? 수업시간에 착해라 난 저런 애를 참 좋아. 네. 가져오셨죠? 네. 아, 그러셨군요. 강의할 때 이것도 기법인데요. 뭐 상품을 준다고 그래, 많이 키스. 어떤 한 애가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수업시간에 휴대폰 하면 안 되잖아요. 딱, 따신다. 급발주, 이럴 때 어떡하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인에서 강의, 선생님들도 강의하려면 까칠하거든요. 너무 감이 매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회의할 때 원래 뭐 회의할 때 휴대폰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장면 연출들이 쉬워요. 강의 초반에 저항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나 이 강의 듣기 싫어. 교장 교황은 왜 이런 걸 강의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짜? 맞는 말이야.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렇지.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좋아. 뒷담한 거. 학교폭,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어디서 시작돼요? 뒷담화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니, 앞에서 얘기하면 뭐야? 저 제안이고 건의이고 정당한 요청이란 말이에요. 자, 정확성을 위해서 다시 박수 한 번.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붙이는 거예요. 진짜 짱이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원래 상품은 강의하실 때 이렇게 칠판에다 늘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상품을 늘어놨을 때 애들의 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선생님들 똑같아요. 선생님들은 상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심으로 돌아가서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강의할 때 이것도 상품 교육이 다 중요한 노하우예요. 이게 제가 상품 설명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게 다 컨셉이 있는 상품이에요. 네.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손톱깎이인데, 그리고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센스 있는 손톱. 그다음에 이 맨날 태워먹는 우리 엄마를 위한 타이머, 주방 타이머. 요거 가격이 좀 세. 2,000원이야.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 거기 가면 다 있어. 녹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하고 거기 가면 다 있다. 네? 2,000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개 샀어요. 사재기. 이게 타이머가 품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 강의 가면 인기 레전드야. 특히 40대 이상 아줌마 타이머 받고 싶어서 마음하고 전혀 어디 가서 구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요거는 교사 연수할 때 좋은 거예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는 1인 2격입니다. 1인 2격. 근데 1인 2격이 단순히 청소만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다양하게 역할을 주는데 요거는 어느 학생을 위한 그 상소일까요? 딱 이 청소 도구는 그 반에 단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요 도구입니다. 어느 역할을 가진 애가 이럴 수 있을까? 반장하는 거, 1인 1역. 반장도 1인 1역을 하는데, 물론 청소인데, 그럼 얘가 이거 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야. 공식적인 1인 1역입니다. 선생님? 네. 아, 선생님도 1인 2역. 선생님 자체가 역할이에요. 어떤 방법? 1인 2역. 구체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누가 말씀하셨어? 그렇지. 칠판 지우는 방법. 칠판 지우면 지금 백목가루 나오죠. 백목가루를 쓰고. 그래서 누가 말씀 맞추셨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다? 1인 2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죠. 강의가 이렇게 서로 상품 하나하나 가지고 그냥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면 만원어치, 10만원어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하고 강의할 때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책상에 긁혔을 때 여러분들 보고시까지 안 가고 쓸 수 있는 뽀로로 밴드. 애들 미쳐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 가서 좀 예를 들면 직업을 받고 싶어가지고 벌써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꼴인데 뭐에 쓰는 거냐? 학급 비폭력입니다. 단추 떨어진 학생, 명찰 떨어진 학생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교실에 학급 비폭력으로 쓰시라고. 그건 누구 강의할 때 좋다? 선생님. 학생 강의할 때는 별로 인기 없다. 요거는 수첩이에요. 스프링 달린 수첩. 이거는 언제 쓸까요? 요거 1인 1역 중에 어떤 애가 하는 걸까? 학습 보장, 그렇지. 학습 도움이, 과제를 적어서 알려주는 건지. 여러 명의 학생이 필요하면 또 하나는 칭찬 담당. 칭찬 스티커가 담당. 어느 날 칭찬을 해서 어느 시간에 했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애들이 막 붙이 그러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이런 경우 없으시니까 자꾸 질문해. 내가 강의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런 애들 있죠? 꼭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병이에요. 무슨 병? A로 시작해요. ADHD. 걔들이 뭐 ADHD. 근데 왜 애들이 그 자꾸 말을 질문하고 끼어들고 그럴까요? 네? 어휴, 역시 강청문 강사실 가느냐. 관심받고 싶어요. 특히 이런 강사님은 밥입니다. 애가 그분에게서 모성을 느낀다. 그러면 거의 밥이에요. 그분의 관심 받는데 성공할 때까지 끼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려드는 애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강사의 오라는 게 어떻게? 네? 바로 요겁니다. 참 질문이 재치있고 창의적이고 그런데
선생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질문해 주겠니?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 질문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왜 못할까? 적다가 잊어버려. ADHD 심한 아이들은요, 리틀 몬스터라는 그 책을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정말 했다. 내 머릿속에 어떤 말이 생각나면 이미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 본인들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요. 적도록 합니다. 수첩을 적어놓으세요. 근데 다섯을 세고 질문해달라. 그 도움반 학생이 이제 친구애들이 막 이게 뭐가 그 무슨 얘기 하는 주변 애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냥 계속해서 막 머리에서 질문이 더는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런데 저도 질문하기 전에 다섯을 좀 세고 속으로 그랬더니 내가 질문해야 하네.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세다가 그리고 그 아이가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을 때, 어우, 질문을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질문을 참 잘 나가고. 얘들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박수. 이런 태도로 보면, 우리 배가 놀라요. 와. 어떤 선생님도 그 아이를 제압을 못했는데, 저 선생님은 한 방에 다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도 그 클래스를 꿈치로 가는 기분입니다. 설명하는 걸 다 받아서 선물이. 네. 자,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셨나요? 문자 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주셨네. 딴짓 했구나. 참지 않았어요. 저희 세 분의 상품 못 드리고 다른 분들께 상품을 드립니다. 그 카톡을 여셔서 아이디 카톡을 열려면 다시 인터넷이 되어야 되겠네요. 저 인터넷이 되도록 하시고 저에게 선생님 조나 주로 강의하시는 분야 그다음에 학법과 강의 관련해서 원하시는 정보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과제죠? 친구 찾기에서 아이디 검색. 친구 찾기에서 아이디 검색해서. 이거는
안 드리고도 대로 호감사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신 분이 김용인 선생님. 네. 네, 김용인 선생님이 상품으로 들어가셨어. 나오시죠. 상품 골라가세요. 얘 또 따진다. 다이소는 이건 사서 안 된다고 따지네. 그래도 난 이걸 내가 좋아. 너도 하나 가져, 그래도. 뭘 줄까? 손톱, 엄마가 손톱깎이, 손톱 뭐 갖다 주고 싶은 거. 코로나밴드? 아, 좋아. 이렇게 빠지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설명? 네, 친구 옆에한테 물어봐라. 그럼 옆에 물어봐. 네? 아, 네. 이게 첫 시간 처음에 강의 초반에 아이들과 래퍼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께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열어준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낸다는 그거보다도 지능이 뭔가 빨리 뭔가 점검할 수 있거든. 그런 거지. 그 딴짓도 약간 봐주지. 네. 자. 다시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자, 지금 보내주신 문자는 제가 2주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고 선생님들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정보, 학폭과 관련된 정보 있죠? 거의 있습니다. 한 5%는 저한테 다 있어요. 학교폭력, 골든벨, 뭐 등등이 다 있으니까 제가 다 드릴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강의 초반에 처음에 우리의 강의를 방해하는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질문 많은 애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강의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 따지는 애들. 죄송해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 애들. 근데 따지는 애들을 대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자, 따지는 애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입을 막! 네, 아, 방법을 어떻게요? 네. 아, 네, 아, 그렇네요. 네. 강의 초반에, 뭐, 왠지 따지는 기분이 나쁜 느낌이 들 때 있죠. 네, 그게 질문과 따지는 것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제가 이 수업을 방해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육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왠지 이 수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문제죠. 선생님은 그냥 질문하신 거잖아요. 가족사면 가족사에서 독도 뭐 지원금을 내는다든지 그 사면 외국행인데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나가서 학교 교실에 가서 강의하실 때 그런 애들이 가장 큰 장애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자는 애들? 돈터치. 자는 애들 얘기부터 할까요? 자는 애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깨우십니까? 나는 깨운다 선생님. 그건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을 준비하셨으면 깨우세요. 왜냐? 그게 유명한 게임 중독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4교시 급식 시간까지 매일 자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교실에 이렇게 오면, 저는 영어 교사인데 애들 아침에 이렇게 관상 봐요. 뒤로 사악 들어오는 애들. 그럼 한번은 많이 달리셨나 봐. 이게 눈동자 초점이 없어요. 몇 시까지 뛰었어? 5시 반까지. 뭐 많이 갈게요. 생각적으로 5시 그래? 폭차? 폭차야.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눈 떠 있는 게 그 반의 불행이에요. 눈 뜨면 뭐 하겠어? 수업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죽하면 그래서 게임을 신중이라 해볼까? 그래가지고 잠 깨우는데 쓰는 무기가 이름을 쓰셔야 돼요. 뽀로로 지휘봉. 이건 다이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요. 온라인 구매하세요. 뽀로로 지휘봉. 왜냐면 이거 팔려면 저 종로 창신동에 가서 창신동 왕복골목에 유일한 한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신 거라. 애들이 자고 있죠? 그러면 깨우지 마시고 귀에 가까이 가서 그냥 귀에 가까이 댕기는 가요. 귀 가까이. 제가 이걸 고3 애들하고 할 때 탔거든요. 고3 애들이 제가 저는 원래 깨우지 않습니다. 왜? 재미없으면 잘 안. 제가 교직 29년째인데 내 수업이 재미없어 잠드는데 뭐 잠이 더 필요하시면 주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우진 않아요. 그냥 애들 한 꼴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 소리가 깨잖아. 저 애들이 그렇게 화사하게 웃으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포통령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포통령 또는 오느님. 어떤 미련한 엄마가 너 엄마가 더 좋아 뽀로로가 더 좋아 이래가지고 참 비교할 걸 비교해. 이게 자는 애들을 굳이 깨우시려면 뭘로? 저 초고등 왕국을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하려면 이 시장조사? 우리들의 시장이 누구야? 초딩이가 아니고 초딩이야. 그러니까 초딩의 트렌드를 알려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왕국 골목을 가야 돼. 왕국 골목에서 이제 뭐가 그다음이니까 있나 상품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박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세. 상품으로 가격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1, 2천 원이 아니라 만 원이 넘어요. 그럼 소리 나지? 이거 박자도 맞춰. 그렇지? 3단짜리요. 요 정도 해주면.
보면 초딩이들은 그냥 무한 공간에 빠지고 고등학교들은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표정이야? 아이고 늙는 게 애쓰시다.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를 안쓰러워해주잖아. 그럼 뭐야, 호감에 속해. 그 다음부터 지랄을 안 해요. 저 여자가 나가서 저렇게 뻘짓 다 흔드는데 이렇게 재는 때가 봐주지 뭐. 자, 그래서 ADHD,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아이들. 근데 게임 중독 중에 눈뜨고 지랄하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그 아이를 요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 몸이 너무 뜨거우신 분이 ADHD 중에. 근데 ADHD 애들이 대체로 게임 중독하고 눈을 뜨고 같이 갖고 있어요. 도저히 수업을 못하게 하는 애도 있죠. 네. 그 아이는 여기 앉히죠. 그럼 여기 앉다 앉는 순간 애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지나치는 듯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지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뭔가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와, 센스 있는데 전다 산만하니까 사실 말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지마! 이러고 하면 돼요. 우와, 센스 있다. 그리고 과자도 내주고 과자 내주고. ADHD 아이들은 씹는 행동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그럼 먹는 상품은 뭘 쓰냐? 보리건빵이 최고입니다. 건빵이 최고. 왜 건빵이 최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감이 착해. 세 봉지 1,000원이에요. 어. 두 번째, 쓰레기가 한 새끼야. 강의하고 나갔는데 무슨 강사가 있던 상품을 줘가지고 쓰레기만 막. 그리고 뺏기질 않은 애들이. 아, 눈에 띄는 뭐 이렇게 큰 거 안 들어가잖아. 그럼 뺏겨. 근데 건빵은 쏙 들어가죠. 그래서 너 어떤 거? 도우미 학생 어떤 거? 그건 넘버 원맨 사라졌지? 뛰어드는 애는 적다가 잊어버리고 다섯 시간을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리모컨이 어디였나? 아, 리모컨. 그리고 강사님은 리모컨을 돌리실 때, 그리고 강의하실 때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있어요. 반마다 ADHD가 최소한 반에 4명 있어요. 그러면 ADHD 넘버 1이 전혀 안 되겠죠? 2, 3, 4가 이상한 걔네는 끈끈하게 붙어있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넘버 1에게 칭찬을 해주고 자꾸 먹일 거 주고 이런 돌고래 수준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리모컨으로 애가 이제 제가 넘버 원맨이 슬라이드 넘기죠? 넘길 때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넘버 2, 3, 4가 앉아있는 그 주변을 얼쩍거리시면서 이렇게 걔네들 주변을 얼쩍거리시면 얘는 왜다? 얘네들은 교사를 인지를 못해. 교사라는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프락스먼트 가까이 근접해. 가까이 가서 감도 좀 뛰고 그리고 자꾸 칭찬하시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잡아야 돼. 일단 1교시는 거기까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는 지극히 단순한 거니까 진짜는 어떤 애들 따지고 댐벼드는 애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아이를 다루는 법, 그 다음에 성격폭력 이 내방 퀴즈하고 요 특별 교육은
전문 상담 교사들의 영역이에요. 전문 상담 교사들이 특별교육 담당이거든요. 그래서